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100세 시대,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 수도 있는 세상에서 인간의 품격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과 돈이 있어야 합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병 등 만성병을 줄줄이 달고 병치레로 고생하거나 가난으로 인해 추울 때 더 춥고 더울 때 더 더운 공간에서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연명하는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고귀함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사는 마지막 날까지 궁핍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은퇴와 일에 대한 기존의 생각들을 새롭게 싹 갈아엎어야 하고 건강에 대해서는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이제 겨우 인생의 절반을 살았을 뿐인 50대 언저리에서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은 4, 50년 동안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대원칙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죽을 때까지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대원칙 첫 번째, 굴리는 것보다 버는 게 먼저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은퇴자금이라고 마련한 돈이 얼마 가지도 않아 말라붙지는 않을까 하는 겁니다. 가난한 집 재산날 돌아온다는 속담이 있듯이 나 갖고 있는 돈은 뻔한데 꼭 뭉친 돈 빠져나갈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곶감 빼먹듯 원금이 야금야금 줄어드는 것을 보면 입안이 바짝바짝 타들어갈 겁니다. 계획을 아무리 꼼꼼히 세우고 퇴직을 했더라도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죠. 아둥바둥하며 평생 모은 은퇴자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은퇴자금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벌어들이는 겁니다. 전과 같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니 더러운 꼴 참고 자존심은 집에다 놔두고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자신이 진정 하고 싶었던 분야에서 성취감을 느끼며 돈을 벌 준비를 하는 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라고 은퇴 전문가는 강조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에는 돈을 굴리는 것보다 돈을 계속 벌어들이는 것이 물심양면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죽을 때까지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대원칙 두 번째, 놀지 말고 적게라도 벌어라. 은퇴 이후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월급처럼 꼬박꼬박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으라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조언합니다. 그런데 당장 급하게 써야 할 일들이 닥쳐오는데 먼 일 같은 은퇴 이후를 위해 돈을 모으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은퇴 이후 새로운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한창 때와 비교하기도 무색하게 적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뜩이나 젊은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도 속이 상하는데 월급마저 전에 받던 것에 반의 반도 되질 않으니 자존감은 바닥을 기게 되죠. 평생 동안 쌓아올린 내 커리어와 학력 모든 것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나이를 들먹이며 사람의 가치를 반의 반토막으로 쳐버리는 세상에서 살 맛이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벌게 되었다고 하시자고요. 이건 현금 8억 원을 은행에 놓고 3% 이자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퇴직 이후에 얻게 되는 새 직장은 내 통장에 8억 원을 넣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절대 마음 상하고 자존심 구길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에이코, 나가봐야 몇 푼 벌지도 못하는데 차라리 노는 게 낫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밖에 나가 일하면 대인관계도 유지할 수 있고 집안에 틀어박혀 엄한 사람에게 짜증낼 필요도 없고 운동도 되고 돈도 벌고 또 누가 합니까? 새로운 기회를 만날지. 그렇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대원칙 세 번째, 배우자의 잠재성을 깎아내리지 마라. 평생 직장 생활하는 동안 숫자와 씨름만 하던 남편에게 글 쓰는 솜씨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 키우느라 집에서 일만 했던 아내에게 조리 있게 설명을 잘하는 재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숨겨진 잠재성을 깎아내리지 말고 꺾지도 말고 눈여겨보고 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적극 후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많은 일들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세상에서는 여성의 감성과 소통 능력이 힘을 발휘합니다.
자신과 배우자의 재능을 가볍게 여기어 가능성에 싹부터 짓밟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잠재성이 폭발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야말로 꿈에 그리던 샷다맨의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해? 응? 그걸 지금 배워서 뭐에 써먹냔 말이야. 하지마, 하지마. 돈만 버려.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배우자에게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대원칙 네 번째, 집에 들어간 자산의 비중을 줄여라. 자산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집 한 채에 몰빵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 구조의 문제점입니다. 대출도 많이 남아있으니 집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격입니다. 집에 들어가는 돈 때문에 사는 것이 옹색해지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살기 위해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나이가 들면 부부 두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면 충분한 평수의 집으로 줄이면 자금 압박을 피할 수 있고 또 살아가는데도 숨통을 트일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대원칙 다섯 번째, 계속 공부하라. 공부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더라도 막차를 타거나 사기를 당하기 쉽상입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요. 또한 새롭게 열리는 기회를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잘 벌기 위해서라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배우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퇴직 이후에도 새로운 분야에서 커리어를 잘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 눈에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퇴근 이후 지친 몸으로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고 준비를 해왔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은퇴는 없는 세상입니다. 아니, 은퇴하라고 해도 떠밀려서 은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겐 앞으로 4, 50년의 세월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돈 굴리는 것보다 벌어들이는 게 먼저입니다. 두 번째, 적게라도 벌어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배우자의 잠재성, 가능성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집에 몰빵되어 있는 자산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윤택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